아이고, 비서실 안소영 대리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영업부 남영철입니다. 지난번 신입사원 회식 때 인사드렸죠? 일본에서 온 배달은 처제분이시라고. 이거, 점심시간도 한참 남았는데, 제가 너무 일찍 들어왔나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한끼 대충 때우고 커피 한잔하러 들어왔습니다. 기분 나쁘게 사람이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제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돼서. 사장님하고 형부 된다면서요? 하기야. 든든한 백이 있으니 저 같은 신입사원은 안중에도 없겠죠. 딱 잡아떼기 만큼한 거너딱 걸렸어. 세상에 엉겨붙어 먹을 사람이 없어서 형부랑 처제야. 이게 무슨 막장 IP 영화도 아니고. 혹시 이것 때문에 사모가 나를 이 회사에 취직시킨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지. 아까 여기서 사장님하고 붕가붕가 하는 거다 봤는데 어쩌죠? 무슨 짓이에요? 이제 보니 완전 S라인이시네요. 안 그래요? 안소영 대리님? 아니, 소영은? 여기는 회사예요, 회사. 나도 알아, 회사. 왜? 사장이 아니라서 기분 상한 거야? 우리 어제 좋았잖아. 벌써 잊은 거야? 아니면 어제 사장처럼 여기서 해줄까? 내가 사장님, 사모님 전화번호 다 알고 있는데 어디 전화 한번 해볼까? 어제 나랑 약속 깼잖아요. 다 한번 이랬잖아요. 어제 내 정신 좀 봐. 이러. 근데 나 어제 어땠어? 왜? 사장보다 잘했어? 솔직히 말해봐. 아이, 왜 이래? 어제 우리 섹스하고 이제 친한 사이 아닌가? 사장이 직접 우리 직원 기분 업 시켜준다는데 내가 뭐 잘못했어? 사장님. 왜 그래? 울어? 아무리 헛다녀도 여기도 꼴의 회사인데 아침부터 꼴린다고 지적되면 저도 곤란해요, 누님. 그럼 회사 늦었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참 그냥 참 밝히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더니 이래서 주부가 바람 나면 무서운 거야. 뭐해? 어? 사장님. 뭐 아침부터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 아, 아닙니다. 그래. 아, 그래 자네. 이번 토요일 날 무슨 약속 있나? 네? 너무 좋다. 회사분들이랑 같이 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치 여보? 어, 좋네. 어, 아유, 야, 인테리어가 좋다. 어? 아, 소영아, 둘이 회사에서 인사는 했지? 아, 오늘 같은 날 우리끼리만 오기도 뭐하고 해서 내 사촌 친구인데 내가 불렀는데 괜찮지? 근데 처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 네. 아니요, 그냥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에이, 얘는 오늘 같은 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니. 얘, 오늘 여기 온 거는 순전히 너의 형부가 네가 회사에서 우중충하게 있다고 해서 그런 거니까 형부한테 감사하다고나 해. 이해도 보자, 임마. 너무 좋다. 그래도 좀 우리 처제 약이라도 좀 사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약은 무슨, 이런 데 와서 맑은 공기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하면은 금방 나을 거야. 아, 영철 씨, 내가 음식 사온 거 있으니까 그것 좀 가져다 줄래요? 네. 아, 주방도 너무나 예쁘다. 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 나 돌아가면은 저 여자하고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